아무튼 그래서 쉔궁 받은 거 남인 거 뻔히 아니까 또 아무도 안 봐요. LGIM 쪽에서는 남이 관심도 없죠. KT만 죽으라 때려줍니다. KT는 정리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챔피언들 누군가요? 다 서포터와 정글러와 탑인데 탑은 또 쉔이나 딜이 안 돼요. 아무도 못 죽이죠. 일방적으로. 케이틀린을 탔으면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귀화한 다음에 드래곤까지 깔끔하게 먹어가고요. 네. 케이틀린 타워, 케이틀린 살았다는 혹시 몰라요. 혹시 몰랐어요. 근데 나미에 타면서 케이틀린 허망하게 죽으면서 그쵸. 완전 말렸죠. 그리고 그 전에 리산드라를 자신있게 픽할 네. 정도의 수준이라는 걸 보여주는 엘리켄 선수의 병 넘어 서리빨 굉장히 멋졌고요. 네. 그렇죠. 많이 멋지게 났어요. 네. 여기서는 그 MVP를 칭찬해야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빅토에서의 그때 경기 중에 짚어준 장면이 뭐였냐면은 쉔이 아빠가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건 쉔이 보듀오로 궁을 못 쓰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쉔이 약간 강수를 두면서 뒤로 빠지면서 궁을 써줍니다. 의외의 카드예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이건 궁을 못 쓰는 상황이거든요. 타워 깨지니까. 네. 그래서 바이오레데이디 아수라 룰루가 사실은 저렇게 딜교환을 막 걸었던 거거든요. 이건 쉔 뭐다. 쉔 뭐다. 우리 싸움을 이겨. 싸웠는데 쉔이 날아왔어요. 어? 쉔 오네? 자 근데 여기서 정화의 옵션을 모두가 입고 있던 정화의 옵션 있죠. 네. 정화 쓴 다음에 3초 동안 받는 CC의 시간이 66%. 네. 네, 감소한다. 도발 걸리는데 바로 풀려요. 그래서 템 차이를 이용해서 네, 역으로 킬을 가져왔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이 장면에서도 다시 보면은 쉔이 도발로 지나가는 과정에 그 날카로운 거 한 번 더 줬으면 잡은 거거든요, 진짜. 그렇네요. 근데 이 욕심을 내다가 위로 쭉 올라가다가 날카로운 건 안 던지고 가서 이런 경우가 나온 거거든요. 네, 이거 뭐 어차피 잡았네. 거의 뭐 그 생각이었는데. 네. 저도 그 생각했어요, 사실. 네. 근데 이 경기에서는, 이날 경기에서는 네네. 유독 이런 장면이 많이 나왔어요. 네. 뭐 잡았네, 저거 잡아야지 하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역으로 죽는 경우가. 하나만 끊어야 되는데 둘 다 잡으려다가 이제 계산 미스가 되는. 굳이 이날 경기 때 이런 게 많이 나왔거든요. 제가 보면 4번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탑에 바텀에 다시 집중이 되어있죠. 네. 그래서 탑을 미는데 여기서 레이노의 판단이 정말 좋았어요. 누가 봐도 나왔어 못 잡는 그림이거든요. 네. 근데 따라갑니다. 아이스볼 퇴 뱉고요. 네. 그걸 맞은 그 추장희 선수가 이거 위험하다 유치하였어요. 바로 유치하까지 눌러요. 그러니까 그 레이노 선수가 바로 전멸로 따라갑니다. 잡을 수 있어 라는 판단이죠. 레드 뿅. 네. 절대형도 빡. 나우스가 정말 많이 말렸지만 0-0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300골을 줘요, 결과적으로. 거기다 7레벨에 풀피 궁 있는 나서스였는데. 그니까요. 그래서 그립 나서스인데. 네. 네, 그걸 서포터형 탑솔이라고 할 수 있는 케넨과 누누가 잡아내는 기괴한 그림이 나왔죠. 여기서는, 싸움 자체는 MVP 블루가 이겨요. 네. 근데 보듀오 보시면은 상당히 많은 챔피언이 보드 푸시하고 있죠. 네. 그 사실 여기서는 아무도 안 죽고 잡아야 MVP 블루가 좀 약간 맞는 거였어요, 계산이. 근데, 추장 선수가 좀 고통스럽게. 먼저 사망을 합니다. 한 명 죽었죠. 네. 그리고 존야로 시간 벌고 오래 싸워요. 굉장히 오래 싸워요. 이게 만약에 오래 안 싸웠다면 KT는 아예 내려갈 시간 됐거든요. 근데 올라가야겠다라는 판단은 올라가요. 오래 싸우니까 올라가고 누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열타미 난둥이 있었거든요. 잡아내지만 그 사이에 바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다 밀리고 있죠. 더블킬 네, 내주고 2차까지 해가지고 바텀에 네. 랜드마크 건설까지 되다 보니까는 너무 오랜 시간은 거기 소비했죠. 보시면 바텀 타워가 없죠? 네, 회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전 과정이 중요해요. 레이버 선수 머리 위에 천진방 눈이 하나 떠있죠? 네. 이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순회 공연하면서 마드 다 죽었어요. 네. 그래서 뒤늦게 지금 나미가 에프라 선수가 마드를 박으러 왔거든요. 그걸 레이버 선수가 봤죠. 보자마자 이쪽에 와도 온 거 알고 이쪽에 들어와요. 절대형도 쓰고 누누가 진짜 정말 엄청나게 얻어봤는데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누누가. 안 죽어요. 저만 두 개 맞고 죽어요. 저만 두 개 맞은 거예요 이거. 이제 죽어요. 네, 하나 맞고 끝날 때라 더 맞은 거거든요. 네, 두 개 맞은 거예요 이게 지금. 와 이렇게 되면서 경기가 끝납니다. 여기서 쐐기를 받고 경기가 끝났어요. 그래서 경기 내용 자체는 레이노보 스페셜. 네.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처음 경기 1분부터 네 누누를 극적으로 활용할 경우에 어떻게 되냐라는 부분 네. 레이노버 선수가 어떻게 보면 챔스에서는 좀 길을 못 폈었는데 이제는 새 친구들과 NLB에서만큼은 뭔가 좀 더 포텐이 터지는 거라는 느낌이었고 나서스 정글이 흥할 때와 망할 때가 같은 날 나온 거라가지고 사실은 또 나서스 정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한테 의미 있는 날이 아니었나 싶어요. 흥할 때는 이 개깡패, 망할 때는 개쓰레기라는 거를 역시 개니까요. 네네, 네. 이 두 경기를 좀 대조하면서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께서 확인을 하실 수 극과 극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어쨌든 뭐 경기 자체가 이번 주 굉장히 그러니까 지난주죠. 네. NLB 굉장히 풍성했어요. 네. 볼거리 굉장히 많았고 저희가 정말 다 일일이 소개해드리고 싶을 정도로 모든 경기가 명장면이 많이 나왔고 경기들도 굉장히 명경기였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하려면 경기수 보니까 6개는 뽑아야겠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네. 너무 많기 때문에 다 뽑으면은 또 여러분의 주머니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봐야 되잖아요 경기를. 아, 네. 네. 그러니까는 경기 따로 다운받아 보세요. 그렇죠.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 이상한데? 아니, 그러면 이거 한번, 이거 한번 궁금하니까 보시잖아요. 아, 그러면 알겠지. 시청자들의 고열을 쥐어 짜기 위해서 일부러 세 경기만 준비했으니까. 아, 그렇죠. 돈 내고 다운받아 보세요. 진짜 이변이 없는 경기 없었어요. 네. 모든 경기가. 아무튼, 네. 저희가 이제 이번 주부터 일부러 편성이 되면서. 네. 어쨌든. 든 경기는 세 개만 복귀를 하고 또 남은 소식들을 또 전해주는 시간을 네네.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외적으로도 굉장히 좀 LOL 축제죠 사실 지금은. 아, 굉장히 네. 재밌는 기간입니다. 챔스며 뭐 NLB며 다 이제 롤드컵을 향해 막 올라가고 있는 클라이막스 단계다 보니까. 그래서 또 국내 리그 소식을 또 먼저 간단하게 전하고 네. 가야 되겠죠. 네. 아쉽게도 저희가 이제 챔스에 관해서는 네. 저희 소스를 따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임롤 좀 해야 되겠네요. 아, 네. 이번 8강 정말 재밌었죠. KTB와 CJ 블레이즈. 네. 아 그분들이 오셨어요. 네. 강림을 하셨죠. 저는 그날 소고기식 할 줄 알고 끝까지 착근기식 저까지 기다렸는데 네. 아쉽게도 그런 일 없었네요. 저는 딱 몸이 죽어가는 주간이라 가지고 네. 이제 하루 종일 누워있다 앉았다 누워있다 앉아있다 그래도 챔스는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챔스 보고 또 쓰러지고 막 이랬었는데 아 진짜 경기 보는 중에는 너무 재밌게 집중해서 봤어요. 아주 미친 줄 알았어요. 그냥 롤바타였거든요. 네. 쉬는 시간마다 와서 확인하고 어떻게 됐나 확인하고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평소보다 챔스를 더 집중해서 봤어요. 몸이 안 좋으니까 일에 관한 걸 다 그냥 내려놓고 아~ 마음이 편히 있다 보니까는 저도 하나의 즐게임 유저가 돼가지고 아 너무 보고 싶었는데 네. 아니 잠깐 쉬는 시간에 와서 볼 때마다 명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딴 것도 아니고 하필 롤바타. 와 같은 게 들어가기 싫은 방송인데 네. 이것 때문에 챔스도 못 보게 하고 대박 경기했단 말이에요. 진짜 볼 게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네. 저는 그 고통을 반년 동안 실컷 받았어요. 소격이고 항상 그쵸? 롤 챔스 시간에만 정면 대결 네, 편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아 측면 대결 정도로 해주시죠. 아, 네. 네. 정면은 좀 그러니까 정면은 너무했다. 네. 네 양심 있지. 네. 아무튼 뭐 다른 거 건강 얘기 먼저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지금 네. 빅돌 하강석 캐슬이 굉장히 몸이 안 좋아서 골골 네. 앓고 있고 이게 또 결과적으로 시작이 네. 강퀴 제가 스컬지 사도가 돼가지고 네, 지금 역전을 전, 끌고 왔죠. 그렇죠. 지금 전 나이스 게임 TV 회사 자체가 네. 스트라솔로마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저한테 넘어와가지고. 그니까요. 아, 지금 하나하나씩 다 아파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네 제가 에콜라이트였다면 이제 비토님은 이제 구글이 돼버리고. 그렇죠, 그렇죠. 네, 나무 찍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이 와중에 이렇게 몸이 안 좋은 와중에 네. 홀스가 데스나이트지. 아, 아 코인 해버리는 거지. 코인은 괜찮지. 데스펙트 안 데스펙트 네. 먹어버리죠 그냥. 네. 흡수를 해버리죠. 그거 중에 어놀리 쓰고 빨리 일하라고. 어놀리 오라. 아, 맞죠. 아, 체력 회복이 또 있기 때문에. 가혹하네. 그렇습니다. 네, 네 채찍질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안 좋은 상황인 걸 뭐 알아주실 것까지는 없고 어, 가끔 애니메이션 데이터도 쓰네요. 어, 그렇네요. 네 가끔 애니메이션 데이터도 써요. 어. 강렬하게 일으키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저희가 딱 언더드 집단인데요. 그러네. 어범이들도 있잖아요. 여기 뚱뚱하고 아, 그러네. 어범이들 시험도 있죠. 장세환 뭐 이런 네. 친구들 어, 북경김치나 리치도 있죠. 아 리치 아, 네. 그렇네요. 북경김치는 해골 소환 네 이거 저 다 있네요. 이거 저 다 네. 있네요. 아무튼 뭐 여러분 저희가 동정을 하지 마시고 동정하고 싶으시면 돈으로 주세요. 네. 나이스 게임즈 컨텐츠샵에서 하나하나 결제해주시는 게 말로만 동정하지 말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돈으로 네. 달라고요. 네. 네. 큰 힘이 됩니다. 네. 신의 한수 말고 신의 한 푼. 그렇지. 방송 제목 바꾸자. 네. 그래서 일단은 KTB랑 그 어 블레이즈 경기는 뭐 정말 저도 집중력 있게 사실은 네. 재미있게 봐서 보면서 참 든 느낌은 KTB에 뭔가 있는 것 같고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류가 사실은 네. 커뮤니티에서 영혼까지 털렸었거든요. 어 한때 좀 그랬죠. 뭐 구멍이다 쓰레기다 뭐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그렇게 했는데 딱 블레이즈 이기자마자 아 역시 세계 한국 최고 미드라이너 중 하나 류 그렇게 웃긴다니까 한 맺힌 게 있으시니까 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 난 다 못한다고 하면 괜찮았어요. 못한다고 하면 괜찮았는데 아 경기를 지면 사람이 웃을 순 없잖아요. 네. 아주 우울해진단 말이에요. 얼굴 안무된단 말이야. 그거 가지고 왜 싸가지 없을 것 같다더니 어, 조폭 같다니 왜 그러냔 말이야. 유 선수한테도 외모 가지고 지적한단 말이야. 그러지 말라고 네. 상처받는단 말이야. 다 본다고 다 본다고 애들 모든 사람이 훈형 같지가 않아요. 훈형은 다 이제 모든 걸 수용하고 이제 아 그래 마음대로 해라 이 느낌이잖아. 다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훈형은 난 나이라도 있지 이분들 나이 어리단 말이에요. 상처받어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감정이입했어. 이런 경우 처음일 거란 말이에요. 네. 심지어 저희 그 심판 파견하는 문제 때문에 낮은 소드 숙소 잠깐 방문했는데 그때는 이제 뭐 좀 자유롭게 연습하는 시간이긴 했었는데 프레이가 중간중간 알탭을 하면서 보는 게 도탁스. 아, 그렇다니까요. 원래 여러 회원이거든요. 프레이. 아, 그렇다니까. 여러분 항상 그 프로게이머들이 가까운 데서 보고 있으니까는. 예전에 엠블루 경기 끝나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차 타고 집에 가잖아요. 핸드폰 다 열어가지고 롤게이냐 이미 다 보고 있어요. 아, 응원 많이 해주세요. 응원 해주세요. 채찍질을 하되 인성적으로 뭐라 하지 말고 플레이에서 집어주세요. 네. 근데 뭐 그 정도로 어쨌든 재평가 될 정도로 좋은 경기를 보여줬으니까 어쨌든 재평가 된 거잖아요.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류의 아리는 역시 인품이다. 네. 류 아리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뭐 앰비션의 특패 무패가 깨지는 경기 같은 경우도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었는데 그때 사실은 라인전 단계에서 류 선수가 아리로 막 특패를 솔킬을 내거나 막 이런 듯한 느낌은 전혀 없었어요. 되게 조용조용 지나가는 것 같았다가도 마지막에 제일 중요할 때 특패를 류 선수가 이렇게 막 끊어먹으면서 사실은 경기 자체를 승기를 굳혔고 특패가 라인에서 솔킬을 안 당하더라도 스페어 어떤 그런 적극적인 로밍 자체를 아리가 못 가게 그냥 발목을 다 잡아버리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경기나 중계 중에 사실 임팩트 있게 소개드리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미념상으로 보이는 그런 어떤 움직임으로 읽어내야 되는 거니까. 하지만은 실제 특패를 할 때 상대가 아리일 경우 선수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하다라는 거를 뭐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나 싶어서 아리 굉장히 그 멋진 모습이 나왔고 그 결과 CJ 블리즈 입장에서는 좀 저격을 해가지고 두 번째 경기에 밴을 줬죠. 밴을 하는 그런 모습을 나왔었고 뭐 그거 외에는 처음에 KT 블리츠가 생각했던 블레이즈 카운터는 플레임 봉쇄. 그러니까 플레임에게 그렇죠. 캐리형 탑소를 뺏어버린다라는 쪽으로 밴 자체가 캐넨 앨리스라던가 뭐 쉔 캐넨 블라디 다이애나 1경기요. 네, 1경기에서 그런 걸 싹 밴을 했었고 그 뒤로도 그런 쪽에 많이 좀 집중을 했었어요. 네. 근데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플레임이 니달리라는 카드를 뽑았었지만은 니달리는 사실 할 수 있는 건 뭐 다 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니달리가 갖는 한계와 니달리 운영 어떤 그 스플릿 운영 자체에도 또 KT 블리츠가 굉장히 잘 대처를 했기 때문에 뭐 위험한 순간도 있었지만은 KT B가 승리를 할 수가 있었고 여기서 좀 탑솔의 의외의 측면이 나온 거는 사실 결정적이었던 거는 인색의 제이스라고 봐야 되거든요. CJ 블레이즈도 우리가 이거는 좀 그 인색을 파야겠다. 인색이 왜냐면 보여줬던 것 자체가 뭐 챔스 중계 중에 해설진들이 얘기했듯이 이런 식으로 다 배너룸에 나올 만한 거 뭐 말파이트 같은 거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인색이 갑자기 제이스를 뽑았어요. 네. 그 제이스가 그리고 생각 외로 괜찮았었기 때문에 어떤 픽밴 전략에서 블레이즈가 생각하지 못했던 인색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챔피언 풀? 이런 것 때문에 좀 블레이즈가 당황하게 되는 그런 결과도 나왔던 것 같고 4경기에서 제이스 앨리스 특패 트위치 소나 네. 그냥 센 챔피언들이라는 느낌이었는데 문제는 그게 인색이 그거를 골랐다는 거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미지도 있어요. 사람이 정글러가 탑으로 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정글에 쓰던 챔피언들을 탑으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그랬어요. 자크 같은 챔피언들 보면은 근데 거기서 의외의 카드인 제이스가 딱 나와버리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 제이스가 또 인베타 키를 먹었었죠. 그렇죠. 굉장히 무서운 활약으로 그리고 뭐 전 경기를 좀 짧게 요약을 하자면은 사실은 모르겠어요. 그냥 정글러로서 헬리오스가 잘하냐 카카오가 잘하냐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헬리오스 대 카카오가 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았는데 만약에 내기를 걸어라 무조건 카카오에 걸 수밖에 없다는 결과를 경기로 보여줬습니다. 그게 왜냐면은 헬리오스가 뭘 할지 카카오가 다 알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커뮤니티의 유저분들도 굉장히 정확한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매뉴얼대로 움직여요 블레이즈가. 맞아요.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버프몹 리젠 타이밍 이때니까는 이때 가서 주고 그때 빠르게 다른 라인 커버가는 뭐 이거.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다 그런 패턴 자체를 완전히 읽어서 그걸 이용하는 플레이가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항상 헬리오스가 간 자리에 카카오가 있거나 헬리오스가 가려고 하는 자리에 카카오가 먼저 치고 빠지든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전 라인이 좀 꼬여버렸고 나중에는 회심의 카드인 리신까지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리신과의 어떤 갱호응이 안 좋은 챔프들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리신이 갈 데도 없고 가서도 할 게 없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글에서 시작된 스노우볼 자체가 경기 전반적으로 영향을 준 게 아닌가. 네. 그런 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 블레이즈가 여기서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또 KTB 친구 누구 있습니까? 소드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소드가 이제 그 프로스트를
침몰시킬 때도 KTB가 많은 역할을 해줬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렇다면 당연히 블레이즈와 소드전이 NLB에서 준비되어 있는 만큼 그런 어떤 블레이즈의 약점에 대해서 소드 KTB가 많이 공유가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대처와 변화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4강 아, 그 NLB 8강전에서 의외로 소드가 낙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 팀 보면 친화해지는 팀들이 있어요. 스크림을 자주 하는 팀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네. 서로 연습 많이 도와주죠. 약간 좀 그런 것도 있죠. 이 팀은 이 팀한테 왠지 약하고 네. 네. 근데 또 이 팀은 이 팀한테 강한데 네네네. 물고 물리는 또 구도가 또 있죠. 그래서 결국은 블라인드 픽 5경기까지 네. 하게 되면서 박빙의 승부를 펼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이제 소고기에 좀 근접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 저는 그때 이제 게임알모스 보면서 애쉬가 네. 어떤 의미였는지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사실 그렇게 자주 쓰이는 그런 챔피언이라고 보기엔 좀 힘들어서. 그러니까 애쉬 픽 자체는 큰 문제가 안 됐다고 봐요 저는. 왜냐면은 CJ 블레즈 조합 자체가 블라디미르, 리신, 카우스, 애쉬, 소나인데 네. 다 보면 이니시에이팅이 안 되는 챔피언들이거든요. 아, 그나마 저... 된다고 해봐야 카우스 장판에 이어진 소나의 크레센도. 근데 그 부분을 메꾸기 위해 애쉬가 나왔고 실제 애쉬가 라인전이 그렇게 약한 챔피언은 아니에요. 그렇죠. 사거리가 길기 때문에 잘하면은 라인전을 좀 무난하게 넘길 수 있는 그런 챔피언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판단했는데 네, 이니시에이터로 애쉬를 뽑았다. 네, 그리고 네. 후반 가서도 애쉬가 세니까요. 네. 근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이냐면 KT 브릿지 선수들이 애쉬 공을 다 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터뷰에서도 밝혔어요.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서 막 너무 좀 화살이 가서 그런지 막 그때 아마 강현적 감독님 인터뷰였나 해서 애쉬 픽을 왜 한 거냐. 그러니까 이니시에이터다. 거기서 명확하게 그 결론이 났고 문제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리신이 좀 뭐라 그래야 될까? 붕뜬 느낌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는 애초에 블라디카소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갱홍이 잘 안 되는 챔프들이에요. 뭔가 필킬까지 카소스 같은 경우에도 고통의 벽 안 맞으면 답이 없고 그쵸. 그러면은 그거를 진짜 내가 다 풀어줄 자신이 있을 정도의 타이밍이었다면 리신을 꺼내는 게 말이 됐는데 사실상 경기 내내 헬리오스 선수는 카카오 선수한테 많이 밀렸었고 그러면 리신이 아니라 뭔가 좀 커버나 서포터형 좀 그 정글러를 뽑아서 조심스럽게 플레이하다 나중에 한타를 노려야 되는데 이거는 애쉬로 시작되는 이니시에이팅의 모든 걸 건 구도가 되니까 애쉬도 부담감이 너무 높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한타도 잘 안 풀리고 결과적으로 또 블라디카소스의 어떤 캐리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좀 팀이 망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좀 리신 픽이 결과적으로는 또 너무 생뚱맞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헬리오 선수가 벤 픽을 보면은 항상 앨리스를 밴하거나 픽을 안 했거든요. 네. 블라인드 픽에서도 앨리스를 가져오지 않았어요. 앨리스는 누가 봐도 1티어 정글러거든요. 네. 앨리스 픽을 안 하면서 리신 앨리스 구도 만들어주고 거기서 약간 밀리는 모습 보여주면서 앨리스를 할 줄 모르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에 반해서 이제 5경기에서 블라인드 픽에서 인색은 쉔을 네. 카카오는 앨리스를 네. 네, 가져갔죠. 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그 인색과 카카오와 인색의 조합. 네. 인카. 네, 인카. 네, 인카 문명이잖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얹어진 트위치의 폭딜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스코어까지 마지막에 반드시 넣어주셔야 네. 그 단어가 완성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자, 네. 그리고 류의 제드에 대해서 네. 많은 분들이 예측을 못하셨는데 사실은 돌고 돌아보면은 한때 제드가 떠오를 때 KTB 상대를 필맨했던 게 제드였거든요. 왜냐면 네. 그때 처음에 이제 인색 제드, 류 제드 두 개를 KTB가 정말 잘 썼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드를 무조건 KTB가 선픽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제드를 계속 밴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최근에 제드를 많이 플레이 안 하다 보니까 류의 제드에 대해서 완전 잊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좀 CJ 블레이즈는 통수를 맞았죠. 네. 왜냐면 그렇구나. 제드 자체가 CJ 블레이즈 입장에서는 CJ 블레이즈한테는 제일 좋은 카드인 게 뭐냐면은 CJ 블레이즈 특징 자체가 운영 위주의 플레이를 많이 해요. 라인전 단계에서는 좀 약한 면모를 보여주는 특히 본라인 같은 경우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암살되고 스플릿 때는 어떤 그런 챔프들을 뭐 트페나 쉔을 섞어가지고 활용을 하면서 운영적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그 카운터가 똑같이 암살되는 제드 같은 챔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J 블레이즈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생각지도 못한 최악의 카운터가 류 선수의 손에서 또 나왔던 것 같고요. 어쨌든 누가 이겼든 저든 경기 결과는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양 팀 모두 굉장히 상위권 팀인 건 확실하고요. 네. 명경기를 또 저희는 또 이번에 또 즐겁게 볼 수가 있었어요. 저 못 봤지만요. 그 공짜로 오실 수 있어요. 아, 네. 다시 한번 네, 즐기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일단 챔스 얘기는 여기서도 줄이기로 하고 네. 또 KTB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징크스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재밌는 좀 뭐라 해야 될까 이슈들이 많은 경기였죠. 그렇죠. 네. 뭐 KTB 관련 징크스들이 좀 있죠. KTB를 이긴 팀은 그 시즌에 우승한다. 재밌는. 네.
시작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프닝의 뭐 법칙이라던가 또 뭐 신생팀 올라온 팀은 3위를 하고 뭐 그런 게 있죠. 근데 KTB 관련된 징크스가 이렇게 그렇죠. 정리가 돼요. 룰챔스 윈터 4강 때 소드가 KTB를 이겼죠. 네. 그때 소드가 우승을 했고요. 또 스프링 때 8강에서 오존이 또 KTB를 이기고 오존이 또 우승을 했고. 네. 했어요. 그리고 NLB 스프링 4강 때 네. 소드가 KTB를 이기고 소드가 또 여기 또 우승을 또 여기 들어가네요. 냈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클럽 마스터즈 잊으면 안 되죠. 4강 때 MVP 블루였죠. 네. KTB를 MVP 아니 블루라기보다 MVP 팀이 KT를 이기고 결국 또 네. MVP가 우승을 했습니다. 뭔가 약간 우승제조기 네. 주춧돌 같은 느낌이에요. 네네네. 근데 이건 약간 좀 클럽제여서 네네. 애매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이제 MVP 멤버들이 좀 블루가 주축이었고 KT도 약간 B팀이 좀 주축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KTB는 1단에서 4강이나 8강에서 약간 밀어주든가 으잉 짓눌리고 네네. 가십시오 이런 느낌도 있지만 결승에만 올라가면 또 무조건 이겨요. 우승한다는 네. 거죠. 그게 다시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조금만 더 올라가면 결승전이니까요. 그렇죠. 네. MLG에서 윈터 갬빗을 이겼잖아요. 아, 그쵸. 네, 우승을 했었고요. 인천. 네, 그것도 예선 AHQ 상대로 이대로 우승을 했었고 네. 본선 결승에서 WE를 상대로 네, 우승을 결국은 했었고 했었죠. 네. 이제 KTB 입장에서는 뭐 국대 타이틀도 있고 사실은 또 MLG에서 그렇죠. 갬빗을 꺾었던 타이틀도 있는데 문제는 정작 챔스 타이틀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그걸 가져갈 수 있을지.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 시즌에 그 우승팀 꼽으러 저는 크트브 꼽았는데 힘내보세요. 네. 아무튼 뭐 언제까지 그냥 강팀이냐 오히려 SKT한테도 이제는 밀린다 막 그런 평가도 사실 되게 많았었는데 네. KTB 입장에서는 되게 분위기 전환에 제일 좋은 타이밍에 네. 좋은 성적을 거둔 게 아닌가 좀 싶더라고요. 그렇죠. 또 깨진 징크스가 좀 많죠. 뭐 CJ는 NLB 오지 네. 않는다. 네. 그런 CJ는 NLB 오지 않는다. 그다음에 CJ가 KTB 상대로는 한 판도 못 이겼던 거를 어찌됐든 또 이겼고 네. 그리고 또 그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그렇죠. 여러 가지 징크스가. 아유, 이게 역풍의 진조예요. 아유. 티페 승률. 아, 티페 승률. 100% 네. 깨졌고. 네. 네네. 뭐 여러 가지로. 원래 이변이 있어야 재밌거든요, 이 스포츠는.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KTB가 CJ한테 CJ 블레이즈한테 강하다라는 징크스보다는 CJ가 NLB 안 올래 징크스가 더 셀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인색이 이제 더 이상 NLB를 안 가라는 징크스가 더 셌다. 왜냐면 인색이 전 시즌 출전이거든요, NLB. 아, 그렇죠. 초기 시즌 우승자 아닌가요? 네, 초기 시즌 우승자. 그 뒤로는 줄줄이 다 왔었어요. 네. 인색이 개근인데 인색이 이제 결근 한번 하면서 대신에 CJ를 주고 가네요. 인성한 사람과 다시 개근하고 있죠. 네. 다 사람 사는 데입니다.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예전에 갈 수밖에 없죠. MVP 블루에 네. 관심이 갈 수밖에 없고. 네. 이제 만 편히 또 헤르메스의 경기를 중계를 할 수도. 아, 제가 이미 어서와 한번 네. 해보게. 헤르메스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낮은 실드도 있으니까. 헤르메스 왔고 노페 모였어요. 왔고. 애가 네. 애가 그 도원결이 같아요. 사실 모이더라고요 여기 한 번씩 이렇게 시즌마다 한 번씩. 네. 꼴수나무 아래서. 네. 그렇죠. 우리가 비록 다른 날에 태어났지만 한 날씩 여기서 모이자. 네. 우리가 그날 같이 헤어졌지만 다시 다른 곳에서 모이리라. 그렇죠. 그곳이 바로 홀수나무 아래입니다. 나는 기분 좋게. 네, 모두 팀은 다르고 너는 다른 일은 다르지만.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너무 KTB와 좀. 블레이즈 쪽에만 집중되는 뭐 프로스트랑 실드 경기도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는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프로스트의 벽이 높았구나. 그리고 뭐 빠른 별의 부활 등 네네.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날 경기는 마음 편하게 본 게 뭐 사심을 담아서라면 사실은 프로스트가 NLB에 오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제가 또 한편의 한 사심에서는 아 우리 갱맘이 싸면 어떡하지. 근데 빠른 별이 나온대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마음 편하게 낮은 실드를 응원했거든요. 네. 그게 저한테는 베스트 시나리오니까. 아. 아 근데 역시나 프로스트가 너무 강하고. 아니 그러면 빠른 별을 써도 된다는 건가요? 아 예. 그럼 뭐 빠른 별이 제 얘기하진 않잖아요. 아 그럼 그래요? 속이야. 네. 네. 갱만 보니까 혼자 남의 태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귀여워가지고. 그리고 그걸 저는 꼭 굳이 해야 되나? 엄청난 스샷을 하나 봤어요. 이거 뭐, 제가 코난 이거요? 에 아니요 그 혼자 하고서는 베스트 그 예. 네. 부시 체크를. 그렇더라고요. 그게 아닌 걸 수도 있죠. 아니 아니겠죠 당연히 아닌데. 아니, 아니겠죠, 아, 네. 아니 당연히 아니죠. 아닌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아예. 갱맘이니까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니 네. 아닙니다. 그
위치상 아, 저는, 힘들어요. 저는 걔는 읽기 힘들어가지고. 아 근데 아, 위치상 그게 불가능해요. 네. 나비넥타이 때문에 이제 뭐 코난드립도 나와가지고 나비넥타이를 음성변조에서 빠른 별 인터뷰 갱마미 대신한 거라고 네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여러분 오해인 게 그런 발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음성을 변조해주지 발음을 교정해주거든요. 그렇죠. 네, 이렇게 빠른 별 인터뷰는 빠른 별이 한 게 맞습니다. 네. 네. 그럼 뭐 프로스테 실드 보면은 정리해보자면 이제 차안한 빠른 별과 그래도 탑은 차이가 잘한다. 그리고 클템이 같은 어떤 그 올라운드형 어쨌든 높은 선수가 60킬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밸런스형 정글러니까 밸런스형 정글러나 그 약간 초식을 상대로는 굉장히 예, 강하다는 거. 그러니까 클템도 어떻게 보면 카운터가 있는 형태. 그렇죠. 클템 카운터, 카카오 같은. 그런 카운터가 있는 카카오 와치 정도가 이제 클템 카운터다. 약간 그런 느낌이죠. 날카로운 정글러는 약하지만 네. 동글동글한 정글러에게는 굉장히 강해요. 왜요? 그러니까 표현이 귀여워서요. 동글동글한 정글러.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클템이 너무 지금 채팅창에서 나오지만은 초식 동물 중에는 코끼리가 짱이거든요. 아 그렇죠. 아. 코끼리가 다 밟아 죽이거든요. 노펜 잡식이었는데 네네. 잡식 상대도 센 편이죠. 아, 하이에나 같은 거는 이렇게 꽁 하고 밟을 수 그냥 밟으면 죽어요 그냥. 아, 그럼 그게 하이에나예요? 동글동글한 거는 하이에나나 뭐 NLB에 뭐 남은 음식 먹으러 왔어? 아 왜 그래요 친구인데 그러지 마세요. 네네. 하이에나 딱히 하이에나는 이 말씀 좀 심하시네요. 잡식형 잡식형 뭐 개라고 그래고 뭐라 그래. 음식물 쓰레기통도 아니고 하이에나는 좀 그렇다. 그거랑 아 캐틀리를 왜 계속 픽했을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하셨다고 그리고 트위치를 왜 밴을 안 하냐 그러니까 지금 프로스트의 핵심은 사실은 미드 같은 경우에는 빠른 별은 흥하 기능 했었지만 어찌됐든 기복이 있는 플레이어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날은 경기가 너무 잘 풀렸던 거 보면은 저는 지금 뉴 프로스트의 핵심은 사실 본라인이라고 보거든요. 야. 부르르 메라가 네네네. 웬, 진짜 거의 딱 둘 MVP 오존 듀오랑 그러니까 쓰리톱 거의 수준인 것 같거든요. 부르르메라, 그 다음에 카인, 프레이, 그 다음에 이제 마타, 임프 이 정도 그 정도로 봇이 엄청나게 라인전도 세고 한타 기어도도 세고 캐리도 되는데 그럼 봇에 대한 어떤 파에 전혀 없이 그냥 케이틀린으로 무난무난 간 게 저는 좀 실드의 패착 중 하나가 아닌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재판은 케이틀린밖에 픽할 줄 모르는 거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좀 아쉬웠어요. 너무 좀 무난하게 간 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자신감의 차이. 자신감의 차이. 아마 프로스트나 프로스트하고 비슷한 전력의 보지오랑 라인전 하다가 이게 좀 힘들 수도 있다. 내가 변수든 챔피언을 두면 라인전에 발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에 안전하게 케이틀린이 고른 게 아닌가. 같은 느낌으로 세이브 선수의 레네톤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레네톤 사실 좀 너무. 네. 네. 내가 샤이를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아. 하지만 레네톤을 고르면 비슷하게 갈 것 같아. 좀 그런 느낌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비슷하게 가면 나중에 당연히 한타 때 할 게 없거든요. 그렇죠. 네. 아, 이거 참을 수가 없다. 아 왜요? 전 봤습니다. 강키코에 자크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오늘 나오지 않았어요. 나메퀸 아니에요? 오늘 안 나왔어요. 코로. 저번 NM 중계 때 강키 미님이 나오는 거. NM 중계 때 한 번 나온 적 있는데. 아, 네. 아 알겠네요. 지금은 강키의 그 번식기가 아닌 거지. 산란기가 아니야. 제가 나는 강키 미니미가 나오는 줄 알았지. 제가 클랜 배틀 그 홀스님이랑 중계하다가 중간에 저도 자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크를 제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리고 가래감은 지금 좀 많이 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막 모아뒀거든요. 종이컵에 그래서 제가 자크 드립을 쳤더니 홀스님이 먹으라고 먹고 체력 회복하라고. 아, 데스나이트가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그거 엘리베이터 나온 드립인데. 아. 중계 중에 뭐가 탁 나와가지고. 아, 진짜. 아무튼 뭐, 다음 산란기가 되면 저희가 방송 컨텐츠로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죠. 네. 남의 크이닝 것도 밝히고 좋잖아요. 아, 그런 거 하지 마. 라밍아웃. 네. 또 뭐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해외 네. 리그 소식만 간단하게 알려드리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저희가 이제 일부로 축소 편성이 되면서 약간 또 길게 여러분께 소식을 네. 전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해외 리그 같은 경우에 LCS EU 같은 경우에는 이제 SK, 스크, 네. 게이밍 거의 안녕이라고 바이바이.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초반에 그렇게 이변이라고 생각했던 MIM은 결국 네. 가야 되겠어요. 이게 뭐 억지로 뭐 표현하자면 미트 유어 마더 엄마 만나러 가야죠. 아, 이제 꼴찌기 때문에 올라올 일 절대 없을 것 같고요. 네? 역시 레몬독스가 보통의 1위. 네. 네. 됐어, 됐어. 야, 망한 대로 빨리빨리 죽여. 그냥 굳이 놀리려고 하지 말고. 아니, 어머니 안 계시면 어떡하려고. 드립이 좀 심하시네. 아니, 더 위험한 드립이지. 아유, 아, 굳이 네. 망한 드립 오자고 이렇게 또 누가 잠시 해. 이런 리그는 관심 없는 분들은 얘네는 뭐야 라고 할 정도의 네네. 그런 팀들이 오히려 지금은 좀 상위권에 있다는 거. 그리고 EG랑 겜빗 게이밍 같은 경우도 지금은 위험해요. 네. 네. 간당간당 하다는 거. 이번 주 경기로 좀 거의 뭐 결정이 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이게 네. 일단 기본적으로 플레이오프는 이제 BLCS 팀이 롤드컵 티켓 네. 한 장을 놓고
쫙 모여요. 그래서 와일드카드 선발전이 있습니다. 네. 게임스컴에 이제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그때 이제 모여서 하게 되니까 1부터 6위 팀까지 네. 그때 또 관심 있으신 분들 또 EU팀 쪽에 유럽팀의 팬인 분들은 그때 또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거리가 하나 늘어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롤드컵 잘하면은 진짜 이상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저 약간 요즘에는 좀 요즘 못 챙겨보긴 했는데 네네. 이지 경기를 보다 보면 정말 말 그대로 이지가 이거의 약자 같아요. 이걸 지네. 진짜 NA는 노앤서? 아 NA는 노앤서고 네. 좀 이상해요. 좀 예전 같지가 않다는 느낌. 아니면 제가 너무 이렇게 환상이 엄청나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뭐 물론 실전은 붙어봐야 알긴 하지만은 지금까지 분위기 봤을 때는 뭐 TPA도 뭐다 중국도 WEIG 간당간당해 유럽에서도 뭐 우리 기존 강호들 이런 팀들 못 올라올 것 같아 NA에서도 뭐 C9이 압도적이야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롤드컵이 진짜 예, 한국 잔치가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게 아닌가. 그렇죠. 지금 C9 지금 NA 얘기만 전해드리자면은 21승 2패예요. 네. 정말 그 가레사에서 한때 그 누구였죠? 아 죄송합니다. 네네. 기억이 안 나가지고. TPA 그때도. 네 TPA. 네네. 네 그 급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C9 경기를 보면요. C9이 이긴다는 느낌은 들어요. C9이 잘한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비교를 당연히 하게 되잖아요. 한국 팀이랑 붙었을 때 어떨까 막 이런 거를 잘 걱정이 그렇게 크게 안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예. 뭐 나중에 뭐 합니다. 통수를 맞더라도 지금은 좀 슬슬 취해야 되지 않을까? 통수를 맞을 수가 없는 게 C9이 탈북미 친 김치 메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C9이 코리아 나인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 제대로 된 김치 맛을 봐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얘는 김우치 같은 느낌이 나서 따라오는 느낌이나 따라온 사람이 앞서가는 사람을 잡을 수는 없죠. 다른 걸 가져오지 않는 이상 네. 이분은 뭐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뭐 아무튼 이것도 이제 기대를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전 세계 LOL 유저들의 축제 기간 정말 민박했거든요. 네. 지금 이제 마지막 남은 플레이오프 뭐 진출전이라던가 이런 걸 보면서 풍부한 볼거리 즐기시고 이거 좀 짚어주세요. 3위에 TSM, CLG, 디게이터스 같이 있네. 연예인 팀 세 팀이 다 3위에 있어요. 박빙의 승부. 박빙입니다. 지금 제일 재밌어 얘들이. 2위 불칸과는 좀 차이가 좀 있어요. 3위가 지금 말씀하신 네. 아프리카 그러니까 트위치 인기 BJ 팀이거든요. 11승 12패 셋이 똑같아요. TSM, CLG, 디게이터스. 야 얘 일기 프로게이머들이고 인기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인데 일단 승률 50%가 안 돼. 네 이거 제도 좀 아무쪼록 오래도 가물가물한데 아마 이번 주 경기가 없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네. 결정은 아마 좀 더 있어야 날 것 같고 흥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아마 6위 팀에서 치고 올라오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1, 2위에서 아마 얘네 팀들도 어쨌든 뭐 어느 네. 정도 진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지 않나. 아, 혹시 이제 롤드컵에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 호갱호갱이 한 분 계시죠? 네. CLG 아이콘 사셨더라고요. 사야죠, 팬이라면. CLG는 제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제 마음속에 있는 하샷은 솔랭 1위에. 하샷 갓달리 시절. 갇히지. 네. 마음속에 있다? 네. 제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요. 네. 영원히 마음속에 있을 것 같아요. 애매한 드림 속에 있는 CLG는 강합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럼 저희 여기서 이제 그만 마무리 지을까요? 네. 네. 오늘 여기서 저희가 인사를 드리고 잠시 쉬었다가 7시에 뭐가 준비되나요? 오늘의 은밀한 게임 교수는 미드고요. 네, 소환사 명은 VTG 옥규. 옥규. 인천 최강 옥규였죠? 네, 원래는 인천 최강 옥규로 이름을 날리던 선수고 최근에 기량이 다시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신기한 건 항상 볼 때마다 신기한 거는 오래 게임하는 사람들이 실력이 꾸준히 올라가는 거 되게 신기해요. 이분이 그런 분이에요. 꾸준히 올라가요. 뭔가. 보통이 터지진 않아요. 근데 항상 꾸준히 실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분명히 정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뭐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초기 꿀빤 꿀빨고 나중에는 새로 치고 올라오는 친구들 못 쫓아오는 그런 선수들 되게 많은데 그런 분들이 몇몇 있어요. 네. 뭐 언젠가 뭐 터지거나 아니면은 안 터지고 이렇게 올라와서 정말 그 정점부터 찍을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사람이 의외로 몇 명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있죠. 네. 그 뭐 죽을 때 되면 터지나요? 무덤에서 탁 치고 올라가나? 아 이게 뒤통수로 딱 때리면은 코에서 그냥 봉 하고 무덤에, 무덤에서 챌린저 아우 좀 더럽네요. 아, 네. 자 아무튼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시간 뒤에 7시 정각에 네. 미드 선생님 은밀한 개인 교수 오큐 선생님과 함께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요. 신의 한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진행의 이화진 양옆에는 도움 말씀 주셨던 강승현 해설 하광석 해설 함께했습니다. 저희 셋을 합쳐서 스트라솔룸 역병의 무리라고 불러주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네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